한국 사람만 스스로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이해하는지. 망한다는데요. 한국의 지금 부채비율이 얼마예요? 40%밖에 안 돼요. 일본은 지금 250%예요. 돈이 쌓여서 은행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똑같은 교육 시스템이에요. 기계를 만드는 교육제도. 아마 박사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세계 1등일 거요. 무지하게 공부만 한 사람이 많은데 네. 가장 중요한 돈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기업에 취직만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하려고 그러면 흙수저가 뭐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전부 부정적인 얘기죠. 왜 될 수가 없죠? 지금 얼마든지 되죠. 제가 최근에 그 닥터 자르트라는 회사 팔았잖아요. 그렇죠. 조 단위로 벌잖아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닥터 자르트를 인수를 합니다. 아시아 뷰티 브랜드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상상력이 지금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때는 사교육비를 쓰는 게 사실은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의대 같은 그렇죠, 데 가기 그렇죠. 위한 건데 뭐 이과생 중에 일부는 뭐 의대를 가서 또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 본과생들의 그 거의 목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른바 대기업, 그죠? 예, 재벌 계열사 이런 데 가는 게 굉장히 큰 꿈이고 그 성공의 척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도 뭐 이 대기업의 계열사 CEO이기도 하시고 미국에서 큰 회사를 다녔대. 이 대기업이라든지 안전한 직장이라고 분류되는 공사라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인지. 안전은 제일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자 될 가능성이 훨씬 작거든요. 그렇지만 빈곤으로 네. 추락할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예, 빈곤하죠. 빈곤한가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절대로 그 경제 독립을 이룰 수가 없죠. 경제 자유가 없다. 네. 기업에서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안 나갈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특히 한국은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이 없어요. 우리는 다 공무원 되려고 하고 그렇죠. 대기업 가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창업하려고 그러면 경쟁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돈 버는 연습을 하면은 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경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창업한다고 그러면 반대하죠. 왜 위험한 거 하냐. 그 확률로 보면 오히려 더 위험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은 너무 제도가 많잖아요.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게 그 뭐 저기 창업 자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미국은 없어요. 그런가요? 없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 언론은 거꾸로 얘기하던데 거꾸로 미국은 뭐 한 번 실패해도 뭐 다시 열 번 실패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죠. 여기 한국은 한 번만 실패하면 신불자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예, 전혀 반대죠. 미국은 아주 잔인하죠. 근데 한국은 아이들을 완전히 어린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서른 살이 돼도 엄마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흔 살이 돼도 저희한테 오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뭐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우리의 돈을 어떻게 주느냐, 만들어줄까? 어떻게 네, 세금, 증여. 예, 어떻게 네. 세금 전 안 내고 증여할까. 전부 그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쟁력이 없고 돈을 우습게 여기고. 저는 최근에 고등학교나 이런 데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이들한테 돈을 전혀 배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쉽게 버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없는 걸 깨닫게 되고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늦은 거죠. 그러게요. 요즘 뭐 한국도 맞벌이를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대 빈곤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뭐 대표님 어렸을 때나 뭐 저도 일부 뭐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만 네. 상대적인 빈곤이나 절대 빈곤, 그죠? 근데 이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말 비참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경각심도 좀 느슨해진 것 같고 또 부도 아 부가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중간 어디선가 그냥 계속 머물다가 노후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가난으로 추락해버려요. 지금 일본이 그거거든요. 일본은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일본의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여성 평균적으로 맨 마지막 돈이 떨어지고 나서 2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일본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뭘 했지? 내가 왜 준비를 안 했지?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한 거예요. 월급쟁이들, 이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될 거를 너무 보이는 거죠. 사회가 불안해지죠, 그러면. 불안해지죠.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하게 하고 그게 월세에 들어가게 하고 세금 혜택을 주고 못 찾게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한국도 지금 그 시작을 했는데. 네. 다만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주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으로 가는 거죠. 은행으로 간 거죠. 그게 이제 쌓인 거예요. 그게 이제 폭발 직전이 된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레귤레이션을 바꾸는데 그거 플러스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좋은 제도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월급쟁이들 일단 그걸로 시작해라. 하루에 만 원 시작해라.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만 원이면. 근데 그렇죠. 라이프스타일 바꾸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행 넘어가지 말아요. 빚을 줄여라. 10년, 20년, 30년 하게 되면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돼요. 근데 그건 사실 뭐 인생관의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들면 나는 즐기면서 큰 부를 일구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때그때 즐거움을 향유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것도 인생. 뭐 그건 인생관이 좋은데 그러면 아 좋다 그것도. 그렇지만 노후가 중요하니까 일부만이라도 투자해라. 후회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소비를 천만 원 한다 그러면 야 백만 원은 노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포기할 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투자를 계속 좀 이따 하지 좀 이따 하지 그러다가 이제 40대 혹은 50대가 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일수록 주식에 대한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한 거를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어떤 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은 주식을 안 한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맞아요. 있다고 그럼, 하니까요. 그런데 예. 그런 분들도 이제 대표님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각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왜 이런 분들은 비교적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에 비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럼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에요, 10만 아니에요. 원씩 하나. 아 그래도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좀 성공하신 분이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이제 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좀 퍼센테이지를 늘려야 돼. 아, 근데 자산이 있잖아요. 수입은 수입대로 네. 또 지금까지 축적된. 아, 그 자산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 100억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비중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전혀 없다. 한 3, 40억은 주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저는 부동산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령대로 다 그 처한 위치가 틀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7, 80%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그 철학이라 그럴까? 그게 주식을 갖고 있어서 즐거워야 돼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텐데. 그 사고 기다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 현명하고 그걸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돈에 대한 게 뭐 유태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워낙에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 싫어하고 그죠? 돈을 후손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물려주는 방법은 또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에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 게 그게 돈을 직접 배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을 멀리하라고 배웠고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다고 배웠고 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고 그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 뭐 블룸버그라든지 그런 CNBC를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그런 금융 채널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좋은 그런 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돈 얘기하고 그 부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국은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 부자들이 연속극으로 그 접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연속극의 대부분 돈은 부정한 거. 나쁜 사람들은 나오죠. 나쁜 네. 사람들은 나오죠. 그리고 네. 나쁜 그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 예, 돈 없는 사람 괴롭히는 장면. 그 다음에 대사가 저 집은 주식하다 망했다는 대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돈을 멀게 얘기하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경멸해요. 그래서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만 원 생기면 50만 원씩 쓰러 가는 거예요. 패딩 사고. 네. 게임 사고. 여행 가고.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소확행. 야, 어차피 집 못 살 거, 어차피 부자 못 될 거 그냥 쓰고 어떻게 되겠지. 저 일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요. 저도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가 낮은 후배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때하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하고 좀 다른 게 우린 비교적 중 혹은 고도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도 높았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의 실적이 20% 30% 좋아진 그 시점이었으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도 젊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살쪄 있긴 하지만 몇몇 기업으로 추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투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의 생태계, 자본시장의 생태계, 여기 더 이상 거의 미래가 없다.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미국 가시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방식이에요. 아마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 찾기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사람만 스스로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이해하는 망한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한국의 지금 부채비율이 얼마예요? 40%밖에 안 돼요. 일본은 지금 250%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쌓여 있어요. 돈이 쌓여서 은행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외환 보유고 세계 몇 번째잖아요. 계속 늘어요? 늘어죠.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저는 한국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똑같은 교육 시스템이에요. 기계를 만드는 교육제도,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교육제도. 네. 일본처럼 그런 그렇게까지 한국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절대적인 기회가 온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아마 박사의 수술적인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세계 1등일걸요. 무지하게 공부한 사람이 많은데 네. 다만 가장 중요한 돈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기업에 취직만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너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요. 부정적인 거. 매스컴에서 계속 뭐 한국은 뭐 흙수저가 뭐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전부 부정적인 얘기죠. 왜 될 수가 없죠? 지금 얼마든지 됐죠. 제가 최근에 그 닥터 자르트라는 회사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막 조 단위로 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왜 안 나오겠어요, 이제는.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결정적으로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이들서부터 다시 가르치자.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치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입시제도 바꿔야 돼요. 대학교는 알아서 뽑으라고 그러고요. 굳이 좋은 학교 갈 필요 없다는 게 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교육비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긴 그렇더군요. 저도 뭐 대표님 그 미국에 계실 때하고 겹치진 않습니다만은 대표님 살으셨던 그 동네 인근에 살았잖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대뉴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가 네네. 뉴욕 뉴저지 그래서 예예. 동문을 한다고 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예예. 있는데 밥 사는 분들은 다 그때 야간 학부 일부라 그랬잖아요. 맞아. 공부 좀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서 5시 때 학교 오는 그
동문 선배들이 다 밥 사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엄청 부자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끝나버렸죠. 아, 돈은 절대 공부하고 비례하지. 공부하거나 또 좋은 직장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반비례하죠. 한국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요. 이미 부자 나라예요. 그 부자 나라인데 가난하게 안 돼야 돼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됐지만 이제는 내려갈 내리막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교육이라든지 네. 교육제도를 바꾸고 그렇죠. 제도를 그래서 바꿔서. 그거를 여기까지 오는 나라는 많아요. 근데 그 다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번 배가 고프다가 배가 부르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국이 그 상태예요. 근데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고 싶어야 돼요. 자기가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라고 착각을 해요. 사회 시스템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벌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한테 특히. 오늘 마침 조니 대표께서 저희 스튜디오를 찾으시면서 저를 주시려고 제가 네. 제가 사양하셨는데 일부러 네. 스튜디오에 갖고 왔습니다.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You Can Do It,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저도 이 스튜디오 내려오기 전에 한번 쭉 봤는데 만약에 성인이라면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정독하면 한 시간이면 예,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예, 분량의 책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또 뭐 연초니까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강연을 1000번 했더라고요. 한 4, 5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을 안 다진 데가 없어요. 네. 근데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 질문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설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모은 거예요. 아, 사람들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네. 내가 직접 가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간접적으로 그런 금융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쓰게 되겠죠. 네. 그리고요, 대표님 인터뷰 마감하기 전에 계속해서 사실 이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입시제도 바뀌어야 맞아요. 된다. 예. 금융교육 해야 된다.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하고 한 3, 4개월 전에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둘이서 공감하고 맞았어요. 뭔가 예. 해봅시다 했는데 대표님은 바쁘고 저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바빠서 계속 미뤄왔는데 오늘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이걸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공교육에서 저도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교육에서 경제, 금융, 투자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주에 한 시간 이상씩 굉장히 훈련된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면 지금 이 존니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성과가 더 빨리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그리고 부자 나라가 되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청와대에 그 공교육 의무화, 경제금융교육 의무화에 대한 청원을 생각할게 저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가 공동 청원자로 해서 아이고, 지금 좋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예, 바로 예, 왜냐면 예. 이렇게 또 헤어지면 또 몇 달 그렇죠,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그게 예.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만 명이 넘어야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에서 의무적으로 거의 예. 답변하게 돼 있으니까 예. 존니 대표님 팬도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도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존니 대표님도 한 5, 6만 이상 예, 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에 또 수십만이 있고 좋네요. 그분들에게 호소하고 공감을 얻으면 20만 금방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저는 저 꿈 같은 얘기예요. 예. 아니 그게 된다 그러면 네. 저는 대한민국 또 하나 다음 레벨로 제가 존니 대표님 일을 좀 줄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으면 노트북을 주십시오. 공동 청원자는 신과 함께 저 김동환 그리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가 되고요. 청원 내용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공교육에서 금융 경제 교육을 주 1회 이상, 주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저와 존니 대표께서 청원에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손을 올리시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네, 접수가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말 이 청원이 20만이 넘으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이제 저희에게 의견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네요.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소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늦은 시간인데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인터뷰 해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2020년에도 저희 투자자들 위해서 많은 활동해 주시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표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